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많이 쌀쌀했죠? 네. 네. 설악산 그 대관령에는 영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은 삼가시고 저희 방송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누나, 아침 뉴스 보니까 네. 대관령에는 영하는 안 내려갔고 0. 몇 도까지 내려갔대. 예. 예. 우리도 아침 일어나니까 네. 쌀쌀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되면 나무에 그렇죠. 성애가 껴요. 그렇죠. 네, 네. 그 이제 춥다는 거죠. 이제 코로나를 좀 이 추위가 몰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며칠 있으면 다시 정상적인 온도가 네. 돌아온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모실 분은요. 네, 이번에 모실 분도 대단한 분입니다. 춤을 잘 추어서 댄싱 퀸입니다. 설아수 예술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입니다. 노래와 춤으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주위 동료들과도 아주 친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댄싱 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예. 예. 예,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마이크 좀 드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일단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요새 이게 아주 저기 트로트가 대세라. 예. 저는 그 옛날서부터 막 노래를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그랬는데 네. 옛날에 이제 쟤는 좀 이제 옛날 사람들은 네. 노래를 못하게 했어요 집에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나이 먹어서 예예. 이게 그 종합예술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막 치매 예방도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예. 이 노래로 이제 예. 봉사를 하고 다닙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이제 부를 때 따라 부르시고 이러면은 네. 아주 건강에 굉장히 좋은 같아요. 진짜 지금 좋은 말 했습니다. 예. 노래는 우리 인생의 활력소고요. 네. 모든 병을 다 떨쳐버리는 무기를 노래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님도 이렇게 노래를 열심히 부르시잖아. 참 좋아요 노래가. 그죠? 노래 부를 때는 모든 신음을 잃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잖아요. 네, 멋있으세요. 오. 근데 남자가 멋있다고 그래야지 여자가 멋있다고 그래. 누님 멋있어요. 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네. 하여튼 뭐 노래는 네. 자주 부를수록 건강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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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잖아요. 예. 진짜예요. 건강의 활력소가 네. 노래입니다. 네. 아, 아까 연습할 때 보니까 많이 흔드시는데 그것도 건강에 좋아요. 네. 예. 몸을 네. 자꾸 움직이면 혈액 순환도 그렇죠. 좋고. 그렇죠. 예. 원래 또 춤을 또 기가 막히게 잘 추신다 그래. 예. 세상에 있는 춤은 다 춥니다 제가. 오. 오늘 만든 거 보여 주십시오. 네, 살사 뭐 메랑게 뭐 다해요. 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영국에서 네. 그 이제 지구에 있는 춤을 종합해서 만든 게 댄스 스포츠잖아요. 예 예. 그래 갖고 그 인터내셔널로 그걸 하는데 제가 이제 외국을 나가면 이 춤을 너무 잘 배운 거예요, 제가. 아, 그래요? 예, 예. 외국에 가도 다 친구예요. 예. 오늘 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곡 한번 듣고 나서 그렇죠. 얘기할까요? 풀립사랑 최성수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네, 네. 아, 예. 그래요. 얘기 듣고 네. 우리가 또 얘기할 테니까 네. 준비해 주세요. 네. 네. 누님. 네. 귀 봐서 춤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우, 그러게 말해요. 기대가 됩니다. 자, 준비되었으면 댄싱 퀸이 부릅니다. 풀립사랑. 음악 주세요.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블리페 맺힌 이슬 비칠 때면 부시시 잠깨인 얼굴로 해맑은 그대 모습 보았어요. 푸르른 날엔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알았지만 햇살에 눈부신 이슬은 차라리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대는 불리한 이슬 사랑해
돌 사람 돌 간간이 쓰러지고 말았지만 어둠은 흘러 불러비키는 나의 사람 돌함 없어요. 그대는 불리 나는 있을 그대는 있을 사랑했습니다. 마이크 들고 있어요. 네. 오, 신나게 추시네요. 예, 율동하면서 댄싱 킹. 예, 율동하면서 이제 노래 부르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풀립사랑이라는 노래가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꽤 까다로운 노래예요. 오. 예. 근데 잘 소화했습니다. 좀 이제 밝은 노래를 좀 부르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예. 춤추면서 노력이가 쉽지 않은데. 예. 아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 춤을 춤을 얼마나 추셨어요? 저 한 30년 역시 네. 틀려요. 댄싱 퀸은 틀립니다. 그래서 춤을 잘 춰서 댄싱 퀸으로 했어요? 이제 그것도 있고 예, 또 이제 예. 그 우리나라 그 뮤지컬 맘마미아 그거를 제가 이제 뭐 에어로빅 그런데 이제 삽입곡으로 이제 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에 이제 그 외국 문화로 이렇게 들어와서 했잖아요. 근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다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막 춤을 추는데 네. 그때 그 노래가 머리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닉네임을 이제 예. 아 댄싱퀸으로 하자 그래서. 그래 잘하셨군요. 네. 언제 기회다스 때 파트너 모시고 와서 한번 춤 한번 멋지게 한번. 네. 허십죠. 네. 아, 지난번에 한번 왔었잖아요. 네. 제임스 리라고 왔었는데 네, 그때 둘이 춤 추는데 멋있더라. 네. 어우, 진짜 네. 멋있더라. 네. 같이 한번 추는 거 보세요. 네. 아주 그림에 멋있더라고. 예. 예. 네. 근데 이게 전신 운동이라 다 그럼요. 하셔야 돼요. 온 국민이. 아, 예. 이거는 저 제가 국민 체조로 바꿔서 체조인데도 이제 그 인터내셔널이잖아요, 이거는요. 예, 예. 그러니까 똑같아. 어딜 네. 가나. 뭐 이걸 갔다 브라질 갔다 오고 뭐 다 갔다 와요, 저는. 예. 그래요. 그 이제 뭐 삼바 그런 건 브라질에서 예. 유래된 거고. 예. 이제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또 영국 거는 월츠. 그 궁중 그 이제 왕궁에서 이제 하던 그렇지. 춤. 예. 이렇게 갖고 다 그 이제 나라마다 그 아르헨티나 탱고는 아르헨티나 탱고에서 유래됐고. 그래서 아주 재미나는 거 이걸 배워 놓으면 그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한 9개월 안 해갖고 좀 살이 좀 쪘어요. 예. 전신 운동에 뭐 살찔 염려가 없어요. 전신을 잘 늘려야 돼요. 아, 예. 집에서 좀 해야 되겠네요. 근데 집에서 제정신이 안 되고 이게 엄청 힘들거든요. 예. 어떤 정신으로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온몸을 다 스트레칭 해야 돼요. 예. 그래요. 예. 스트레칭 하니까 이제 키도 이제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좀 줄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예방하고 또 음악도 잘 들어서 그 비트를 잘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럼 하다가 키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늘어나요. 선생님 하셔야 돼요. 선생님 필히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두 번째 곡은 네. 천상재해.
네. 어, 최진희 씨가 불렀던 네. 노래인가? 네. 최진희 씨. 이것도 노래도 상당히 뭐 쉬운 노래는 아닌데. 어려운 노래인데요. 예, 예. 그냥 저 열심히 해보죠, 뭐. 이것도 어. 춤추면서 하실 거예요? 아니야, 이건 춤출 수 있는 노래가 아니고. 분위기를 좀 잡아야 돼. 그럼 그렇죠. 옛날에 그 해야 먼저 간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오만 예. 그 오갑을 다 사용할 수 있고 이 노래가 진짜 네. 종합예술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네. 자 그러면 최진희 씨가 불렀던 것을 네. 우리 오늘은 댄싱 퀸 버전으로 준비해 주세요. 예. 아무래도 노래가 이렇게 좋아요. 네네. 허리도 늘고 그런다니까 누님도 한 수 배우셔야 되겠네. 키가 는데니까 좀 해봐야 돼. 오. 자. 오. 그러면 그 댄싱 퀸 버전으로 네. 천상재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그대는 오늘 밤도 내게 올 순 없겠지. 목매를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못다한 이야기는 눈물이 되겠지요. 나만을 사랑했다는 말 바람결에 나왔어요. 끊을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은 운명이라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 그대와 나의 인연은 운명이라 생각했죠.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며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세상에 예. 눈으로 보는 맛도 좋은데요.
예. 이게 힘든 노래를 그냥 많이 소화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최진 씨 어려운 노래예요. 예. 내가 불러버렸더니 안 나오더라고 이게. 마이크 대고. 네. 네, 잘하신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이제 댄스도 좀 하고 이러면요, 이 네. 복직근이 코어 운동이 잘 돼요. 아. 예. 딱 서가지고 배에 그동안, 힘 주고 하니까 연습 안 하고도 와서 해도 노래가 그냥 배에다 힘을 주고. 예. 배에다 힘 주고. 호흡이잖아요 이게. 예. 근데 이제 운동할 때 하는 호흡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코로나 때문에 좀 뱃살이 좀 엄청 나왔어요. 다 그래요. 예. 몇 킬로 쪘을 거예요. 그럼 적게 드시면 되잖아요. 예. 적게 드시고. 근데 뭐.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뭐 나이가 먹으면 예. 골다공증 이런 게 뭐 갱년기 이런 거 오기 때문에 더 잘 먹어야 돼요. 먹은 만큼 이제 활동을 해야 네, 되는데 저는 이제 운동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그 식이요법 뭐 이런 거 하는 거 영양 관리 이런 걸 제가 해봤기 때문에 예. 굶는다는 건 제 사절에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냥 뭐 얼마 산다고 거. 굶어가면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예. 뭐 이렇게 노는 연휴에도 네. 고기 같은 거 이게 고질 좋은 야. 걸로 이렇게 사다가 제가 딱딱 시간 맞춰서 먹고 그래요. 시간 맞춰서? 네. 대단하다. 예, 누님 시간 맞춰서 고기도 드시고 시간 맞춰서 우리 먹읍시다. 선생님도 잘 드시던데 뭐. 예, 아, 잘 드시고 잘 드세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예. 잘 알아. 악착같이 먹어. 악착같이 먹어. 잘 먹고 예. 잘 웃고 아유. 노래 잘하고 이러면 예. 건강한 춤 거예요. 춤 열심히 추시고. 예. 그럼요. 예. 아유. 부럽습니다. 최고죠 뭐 더 이상 뭐 바랄 거 없죠 뭐. 네.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예요? 네, 여기 미아요. 아 미아 여기 미아에서 바로 여기 위에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아, 좋다 가까이 네. 있어서. 저희 지난번에 네. 그 우리 트로트 팡팡쇼 추석 특집에 나오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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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나 씨랑 네. 예. 그분도 노래 잘하시고 네. 예. 우리 그 이제 그 설아수 예술단이 예, 예. 그 이제 노인들 뭐 좀 소외계층 뭐 이런 데 예. 다니면서 봉사하는 단체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라 예. 아주 만나면 다 좋은 거예요. 이영준 씨도 예, 단장님. 예. 이영준 단장님이요. 단장님이시고 예. 그 송민수 씨도 예, 회원이시고. 아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네. 예. 그래갖고 그냥 나와라 그러면 나오고 네. 그래서 또 운동하고 나면 이제 또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럼 먹고 또 가고 그래요. 네. 제일 좋은 거죠 그게. 네. 이게 네.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 복지관들이 그냥 크로스하니까 그게 말이에요. 큰일이에요 예. 지금 이제 이게. 우리 연예인들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알아요. 그렇지만 이겨내야죠. 어떡해요. 네. 그럼요. 기다려봅시다. 네. 네. 파이팅. 네. 자 그럼 마지막 곡 부르시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그 설아수 예술단 얘기도 좀 하시고 네. 또 본인의 저, 또 얘기도 저 아니, 앉아서 저 저기, 카메라 보시고 저 앞에 네. 있는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하세요. 네 지금 이게 어려운 시국에 그래도 이제 나라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응? 그렇게 말을 잘 듣고 그런 국민이 돼갖고 우리나라 그래도 제일 적잖아요 환자 수들이. 그래서 아직도 이제 좀 초긴장하고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국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바깥에도 잘 안 나가고 요새는 진짜 집에만 있으라면 집에만 있고 이래갖고 좀 이렇게 좀 찐자 확 찐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라도 간단하게 스트레칭 이런 걸 하시면서 건강을 지키시면서. 조금 더 이겨내면 우리나라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세요. 아유. 아 맞습니다. 예. 힘들수록 우리 댄싱퀸 노래 춤 들으시면서 같이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곡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 예 무대 위로 준비해 주시고요. 예 누님. 누님도 이렇게 춤을 좋아하시잖아요. 아우 앉아 있으면 괜히 그냥 예. 들썩들썩 해요. 근데 누님 연세에 네. 춤추시면 꼭 나비 같아. 예,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댄싱퀸의 마지막 곡 내 하나의 사랑 가고 들으면서 저희는 또 여기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보내는 듯
말은 바람이 슬프고 내가 돌아선 하늘엔 살빛 낯달이 슬퍼라. 오래도록 잊었던 눈물이 섞고 등이 빌 것 같은 저 하늘에